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아,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이거 심으면요, 10년에서 15년 동안 딱 한 번만 심으면 그 상태에서 10년에서 15년 동안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세요. 정말 유용한 꿀팁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파라거스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풀 시청하세요. 이게 아스파라거스, 지금 이게 종근입니다. 이게 지금 씨를 뿌리고 5년 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5년 되면 이만합니다. 이만큼 자라요. 지금 한 40cm, 뿌리가 40cm가 넘어요. 한 5-60cm까지 컸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은요, 한 2년 뒤부터는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한 1년째도 먹기는 먹는데 아주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나서 2년 차에 드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3년 차 같은 경우는 판매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4년 차가 되면 엄청나게 굵어요. A급 아스파라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근 같은 경우는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이게 집에서 저희 같이 먹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한 2년 차, 1년 차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드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한 종근을 2년 차 이상, 2년생에서 5년생 정도 그 사이를 사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씨를 뿌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씨 뿌리려면 3월, 4월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4월. 올해 씨를 뿌리면 올해는 수확은 못하고 내년에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급하게 심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게 인터넷에도 팔아요. 인터넷에도 파니까 인터넷에서 씨를 사셔도 되고 종근을 사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뭐 2년차, 3년차 종근도 있고 5년차 종근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씨를 사갖고 하셔도 되고, 그거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꼭 올해 꼭 심으세요. 정말 이거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왜 제가 이걸 올해 꼭 심으시라고 하냐면, 이거의 효능을 아시면요, 놀라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거를 싹 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효능이 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효능이, 제가 효능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문 의사분들이 올려놓은 걸 봤는데, 식이섬유 풍부, 비타민 풍부, 성인병 예방, 그 다음에 루틴 성분이라는 게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우리 혈관. 그래서 혈관 속의 노폐물을 다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이거 완전 따봉이랍니다. 항암효과에 좋아서 암 예방에도 좋고, 그 다음에 글루틴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암물질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한대요. 그 활성산소가 우리를 노화시키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방. 무릎 안 좋으시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골다공증 예방. 그 다음에 눈. 눈 건강.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의 면역력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성분인데, 그러니까 피로회복에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 뭐냐면, 아스파라긴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이 영양소가 이게 콩나물의 10배가 많대요. 콩나물도 영양가가 높은데 이 아스파라거스에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의 10배가 높대요. 아스파라긴산이.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왕이 먹는, 옛날에 왕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이게 임금이 먹던 거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분만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왜 심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화분 있죠? 큰 대형 화분. 이런 거에다 심으시면 정말 좋아요. 대형 화분. 이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같은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길이가. 그래서 이거를 왜 저는 땅에다 안 심고 화분에 심을, 왜 화분에 심냐면, 땅에다 심으면요, 나중에 이거 뿌리를 못 캡니다. 포크레인으로 캐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분에다 심으면 1년에서 3년 안에 한 번씩 화분을 뒤집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이 종근을 분리해서 수확할 수가 있어요.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찢어 가지고 이걸 쭉쭉 쭉쭉 찢어 가지고 나무계에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땅에다 심게 되면
삽으로 캐기가 힘듭니다. 주변을 한 1m 이상을 파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심게 되면. 근데 화분에다 심게 되면은 그냥 화분을 뒤집어 가지고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걸 제가 화분에다 심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지금 이거는 덩어리가 하나거든요. 이게 5년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덩어리를 이렇게 손으로요, 이렇게 쭉쭉 찢으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나눠 갖고 심으면 되는데,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심으면 수확은 많이 편해요. 수확하기가 좋고 오히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걸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가 이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뒤집어 내가지고 한 2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3년까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나누면 나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위에 보면 눈이 새카맣게 있습니다. 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손으로 이렇게 쭉 찢으면 나눠져요. 대충 이게 가장 좋은 게 요 5년짜리 종근이거든요. 이게 지금 5년 된 건데, 이거를 3등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3등분. 3등분 이상 늘어나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너무 잘기 때문에 올해 수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등분 정도 이상은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만약에 한 4년에서 5년짜리 종근을 사셨을 경우에는 3등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년차 종근이면 그냥 그대로 심으세요. 그리고 3년차라면 2등분, 2등분 정도. 예. 4년차, 5년차 종근을 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심는 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게 워낙 지금 제가 화분을 원래 여기다가 심으려고 사왔는데, 이것도 화분이 좀 작아요. 이것도 꽤 큰 건데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저쪽에 나무 화분 큰 거에다가 심을 건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심기 2주 전에 최소 거름을 좀 해두면 좋습니다. 밑거름을 좀 두둑히. 이 아스파라거스는 거름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거름을 많이 넣게 되면 뿌리가 썩습니다. 거름을 조금 소량만, 아주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에서 그냥 해드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박거름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덜 납니다. 유박거름 중에서도 그 개분, 이렇게 덩어리로 파는 거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거는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 속에다 좀 이렇게 밑에다 넣어주고 위에다 흙 덮어서 심으면 됩니다. 물빠짐이 안 좋으면 이게 썩어요. 물빠짐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래서 톱밥이나 왕겨, 썩은 낙엽 이런 걸 좀 넣어주시래요. 이렇게 밑에다가 물이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물빠짐이 좋아서 썩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깊이 일자로 이렇게 심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하고 높이를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는 살짝 묻히듯 말듯 하게 심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흙을 묻어 주시면 돼요. 왕겨 좀 사이사이 더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배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만 심어 놓으면 15년간 먹기 때문에 심을 때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게 좋아요. 사이사이 왕겨 이렇게 넣어주면 배수가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흙 높이는 여기 위에 내두가 살짝 흙에 덮어야 돼요. 아주 살짝. 살짝 햇빛이 살짝 보일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5년근이다 보니까 너무 긴 경우에는 뿌리를 좀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자르면은 성장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자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물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배수가 잘 되게 하셨으면 한 3회 정도까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는 시기는 3월달, 3월 초부터,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실 경우에는 2월 말일에 해도 되는데, 종근을 보통 3월 한 중순 대야 팔아요. 그러니까 심는 시기는 3월 중순부터, 노지가 됐든 실내가 됐든 3월 중순부터 10월달까지 계속 심을 수 있습니다. 씨로 할 경우에는
씨를 심으면 4월달 안에 하는 게 좋아요. 3, 4월. 그 다음에 이 간격은요, 원래 농가에서도 아스파라거스를 심을 때 한 50cm 정도를 띄워요. 50cm.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뻗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2m까지 자랍니다. 이게 냅두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마냥 키울 필요는 없고요. 한 1m 정도 올라가면 우회를 잘라주는 거예요. 생장점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m로 딱 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은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위로만 자라면은 이게 웃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밑에가 분화가 안 됩니다. 이게 많이 번식이 안 돼요. 그래서 1m 정도 됐을 때 우회를 잘라내고 옆으로 키우세요. 그러면은 햇빛도 잘 받고 그래가지고 뿌리가 금방금방 불어나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캐면 또 이만큼 또 불어나 있어요. 이게 또 예뻐가지고 거실이나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예뻐요. 코스모스처럼 막 이렇게 아주 뭔가 이게 실내 화초처럼 예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초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화초도 되는 거죠. 이게 햇빛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니까 밭에다가 심으실 때 같은 경우는 높이 자라고 막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막 정 가운데다 심어 놓으면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잘 잡아 갖고 심으셔야 돼요. 높게 자라고 이게 많이 자란다는 점, 그리고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는 점을 좀 알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를 나눌 수 있는 계절은요,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캐 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그 다음에 이게 높게 자라면 이게 힘이 없어요.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추대를, 지주대를 세워서 끈으로 묶어 갖고 키우세요. 이게 쓰러져서 햇빛을 못 보면은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주목을 설치해서 막대기를 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 4월달부터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이제 이게 아스파라서 올라와요. 지금 이렇게 심었으면 제가 4월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방법이 어떻게 드시냐면, 이게 꿀팁인데요. 이건 꿀팁이에요. 이게 이제 4월부터 자라면요, 한 5월 말일까지 실컷 잘라 드세요. 계속 잘라 드세요. 밑둥까지 다 잘라서 다 드세요. 그러다가 6월 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반은 키우세요. 여기서 아스파라거스가 순이 올라오면 반은 키우시고 반은 잘라 드세요. 계속 가을까지. 그러니까 이게 3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여기서 나오는 순을 반을 키우세요. 반. 근데 왜 반을 키워야 되냐면은 이게 햇빛을 못 보고 위 순이 없이 햇빛을 못 보면요 이게 죽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뿌리가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요거 3개 심었는데 하나만 먹으면 되겠다,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먹는다, 그럼 두 개는 그냥 다 키우세요. 햇볕 보게 1m에서 잘라주고 지주목 설치해서 이 바람이 되게 잘 통해야 됩니다. 이게 아스파라거스는 바람하고 햇빛이 중요해요. 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심는 방법과 재배의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